자, 이제 저단으로 바꾸는 거. 저단 바꾸는 겁니다. 자, 저단 바꿀 때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요. 변속할 때 네. 5, 4, 3, 2, 1 내려가는데 우리 오토는 우리는 수동으로 여기서 5단 갔다가 4단 갔다가 3단 갔다가 2단 가면 얼마 비효율적이죠. 그죠? 네. 기어 아무데나 넣을 수 있죠. 이게 수동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단에서 바로 2단으로 가도 돼요. 이해되겠죠? 네. 근데 4단으로 2단을 가도 되는데, 자, 아까 40km로 달리다가, 4단 넣고 달리다가, 자, 우회전을 해야 돼. 이제 2단을 넣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40km에서 2단을 넣었어. 이때 클러치를 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네. 변속 충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2단을 넣었어. 그럼 뭘로 속도 줄여야 돼요? 브레이크로 줄여야 되죠. 몇 km까지? 15km까지 줄인 다음에 둘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 충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응, 3단. 자, 여기서 내가 클러치 밟고 2단을 넣었어요. 브레이크 쓰면서. 아직 클러치 안 뗐어. 속도 줄었죠? 네.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다시 한 번 더. 이때는 계기판을 봐도 돼요. 클러치 떼는 순간에. 어차피 속도 줄이는 거잖아. 신호 걸려가지고. 그죠? 네. 우회전하는 거잖아. 그죠? 네. 어? 속도 올리고 4단 그죠? 나 이제 변속해야 돼 그죠?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쓰는 거 이렇게 그죠?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죠? 클러치 든 거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저단으로 바꿀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2단 들어가도 되지만 단 2단 속도에 맞는 속도를 만든 다음에 떼라는 거 알겠죠? 네. 자 클러치는 제동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려도 돼. 있어요. 있어요? 네. 어, 있어요? 확실히? 네. 있나 봅니다. 봅시다. 제동 능력이 됐어. 자, 제동 능력이라는 건 멈추는 능력이죠. 그죠? 네. 자, 클러치 밟아볼게요. 제동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볼게, 클러치. 때니까 줄죠? 네. 그럼 기어 변속을 하고 나서 속도가 맞으면 바로 클러치 떼는 게 좋겠죠. 요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몇 개? 두. 세 개, 방금 얘기했잖아. 엔진 브레이크. 네. 밟는 풋 브레이크. 그죠? 네. 그 다음에 올리는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 뭐예요? 방금 엔진 브레이크. 이해했어요? 네. 세 가지를 적절히 잘 쓰는 게 좋겠죠. 그죠? 다시 보세요. 자, 속도 올렸죠? 내가 엑셀만 떼볼게요. 그럼 속도 줄어요. 그죠? 네. 줄죠? 그죠? 네. 브레이크까지 뒀으면 좋겠죠. 그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하지만 우리 지구에는 중력과 마찰력이라는 게 있죠? 네. 이해되시죠? 중력과 마찰력. 네. 그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걸 못 운동을 못 하게 하는 방해 요소죠, 그죠? 네. 자, 그게 이제 제동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 자, 2단 넣고. 자, 아까 제동 능력은 없지만 중력과 마찰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자, 클러치를 요만큼만 들 거예요. 자, 보세요. 들었죠? 네. 자, 클러치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 안 밟고. 그러면 차가 굴러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죠? 네. 평지니까, 내리막이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중력과 마찰력을 맞아. 이용하는 거죠. 이래서 느려지는 거예요. 다시 동력 끊어졌으니까 멈추는 거죠. 그죠? 네. 축구공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그죠? 네. 다시 밟아요. 그죠? 근데 내가 화살표에 정확히 맞춰서 멈추고 싶어. 그럼 뭘 써야 돼? 브레이크. 그치.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속도를 자 2단이면 12km, 1단이면 8km예요, 그죠? 네. 그럼 2단 가지고도 이 속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단 가지고도 이 속도를 만들어야 돼, 그죠? 네. 그럼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살짝 쓰든가, 아니면 클러치 요만큼만 떼고 가든가, 그죠? 네. 그러면 브레이크 써도 되잖아요. 반클러치 시도 안 꺼져요? 네. 반클러치 시도 꺼진다는 건 얘기는 반클러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클러치 쓰고 이렇게 쓰면 1km, 1단계로 가는 거랑 똑같죠? 네. 이해되셨어요?